보러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은 몇 문제 나올까요? 거기다 써놓으십시다. 바로 여섯 문제 나온다고. 그래, 도시개발법은 여섯 문제 나오는데 거기다 자기가 맞출 수 있는 목표 개수를 써놓으세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약속을 이행했는가 한번 두 개, 거기다 써놓으세요. 두 개. 또 자기가 또 자기 능력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 개수를 맞추도록 노력해보세요. 두개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 아무튼 최소한도 세개 이상 맞춰야 사람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본대. 자, 아무튼 사람 두 개도 쉽지는 않습니다. 본 시험장에서는 아무튼 최선을 다하시고 일단 문제를 풀어보죠. 106페이지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옳은 그렇게 돼 있죠. 이 개발계획은 바로 수립하는 자가 도시발굴을 지향하는 지존권자가 수립하는데요. 이때 수립하는 시기가 있어요.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은 이렇게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되는 장소인 도시발굴역.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이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 속에다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되는 구역까지 포함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면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구역도 함께 지정고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서 구역을 지정고시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많은 시간을 요한다 보아서 뭐 저게 투기바람이 예상된다. 그래 개발계획 수립으로 다니면 어느 지역에 도시가 건설될 수 있다더라 해서 투기꾼들 먼저 땅을 사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될성 싶은 지역은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장을 먼저 확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미리 불시에 지정 고시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어떠한 장소, 어떠한 경우는 먼저 불시에 사업장을 확정 고시하고 행위자를 가한 다음에. 바로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도 되는가? 그 경우수가 6가지가 있는데 6가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주로 미개발지가 많은 그래서 기반시설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는 장소 갑자기 도시 하나 만든다더라 그러면 기반시설 딱 깔리고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 자연 녹지에서 개발할 때 생산 녹지에서 개발할 때 도시역 예허적인 비도시역에서 개발할 때 예컨대 보, 생, 계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 개발할 때, 그 다음에 이 개발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이 그 구역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 포함되어 개발할 때 이게 중요해요. 100분의 30이에요. 그리고 바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도시발굴이다라고 정할 때, 다만 이 경우는 자연환경 보전증은 지 못합니다. 그리고 먼저 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공모하고자 할 때, 그래 좋은 응모자에 들으면 그걸 반영해서 개발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내용을 1번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때는 먼저 구역을 정한 후에 개발을 나중에 수립할 수도 있다. 1번 맞아요. 알겠나요? 그 내용을 우리 요약집에서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금방 그 내용은 우리 요약집 몇 페이지냐? 바로 93페이지 있다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박스가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박스를 좀잘 봐두시고 자, 2번 볼까? 지정전은 이렇게 개발계획 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선정된 아내 응모자를 시행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 응모했던 친구가 사업을 시행할 자격이 있다 싶으면 시행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말입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 장소에서 개발할 때는 사업 시행 방식 이걸로 할 거야라고 시행 방식도 정하거든요. 사업 시행 방식 몇 가지 있나요? 세 가지 있죠. 그 정도 알고 계실걸? 수용 또는 사용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그 다음에 호원용 방식 있죠. 이때 이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구역에 편입된 땅주들은 자기 유산을 무관하게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하면 바로 토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시행자에게 채비로서 바치고 도로 공업비로서는 보류로서거든요. 그래서 부담했던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로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자라고 개발이 만들 때는 이 안에 토지 소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환지 방식일 때만 그래요. 수용 방식은 다 땅값 보상 주고 내 보내니까 그때는 동의받지 않아요. 강제를 하니까. 무슨 방식으로 개발할 때는 먼저 동의받고 개발을 맞는다고? 환지 방식. 그래서 그 2, 3번이 그겁니다.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다 체크. 환지 방식에 사업에 관한 개발을 수립하려면 동의받아라. 그러면 얼마 동의냐? 이 도시협법상 동의라면 면적이 항상 먼저 나와야 돼. 면적은 3분의 2다. 이게 중요해. 얼마요? 그래? 이렇게 면적 3로 나눠서 1, 2, 3 있다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게. 알겠나요? 맞았어? 틀렸어요? 왜 틀렸나요? 바뀌었네. 2분의 1이라고 3분의 1을 바깥 쳐야 돼. 그리고 와자도 놓쳐서 안 된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번 수정하시고요. 3번 수정하시고 문제 3번. 문제 3번. 3번으로 화살표네. 그 3번 치면 수정하시고 문제 3번에 3번으로 화살표네. 오른쪽 페이지. 좀 화살표에 옹사게도 보내봐요. 한번 화살표 날려봐. 그때 여기 보세요.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런 시행 방식도 포함하지만 여기에는 시행자도 포함해. 개발계획 만들 때 누가 사업할 거야 라고 시행자도 지정권자 찍어서 보내거든. 그때 시행자가 누구라고 한다면 환지 방식을 정해서 개발하겠다라 개발계획 만든다 해도 이런 동의는 필요 없는가? 국지. 누구일 때? 국지. 그래서 오른쪽 3번의 문제 3번 보세요. 시행자가 국지인 때는 지정권자는 토지 소재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 방식의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때 그네들이 국지가 동의하지 않고 환지 방식을 통해서 개발해서 땅값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보다 끝난 후에 총액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줄어든 만큼 보상해 줍니다. 그걸 강가 보상비라 했죠. 거기까지 연결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봅시다. 1번의 4번. 4번이면 이때 이 개발을 수립할 때 이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서로 조화로는 도시적 규모가 되도록 바로 개발계획 수립 규모가 있느냐? 330만. 여러 가지 기능 이걸 복합적 기능인데 그 복합적 기능이 바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적 규모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냐? 330만 중 이상. 알았어요. 그래서 100만 틀렸죠? 100만이라 330만 이상일 때 서로 조화도록 상호란 말 지워버려. 상호란 말 지우고 서로로 수정해봐요. 상호 그 말 지워버리고 서로 같은 말이면 법정에 서로로 바꿨어. 상호는 한자 서로는 한글. 그리고 주거부터 기능까지 줄거 봐요. 주거부터 기능까지 줄거 봐요. 이걸 묶어서 복합적 기능이라 복합적 기능. 복합적이나.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이 도시 군기본기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을 수립하려면 여기 봐봐요. 이 개발계획은 무엇의 약자냐? 이 말의 약자예요. 도시 개발 사업 계획. 도시 개발 사업 계획을 개발계획이라 하거든. 이 도시 개발 사업 계획은 우리가 국토개법 공부할 때 도시 군 가요로 결정하는 내용 중에 하나 있어요. 도시 군 가격으로 결정하는 내용
몇 개 있었나요? 6개 있었죠? 용용용 기사집 생각나죠? 여기서 용용용 기사집 이랬어요. 이때 사가 뭐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랬어. 이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개발부 넘어서는 개발계획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개발계획은 도시군갈계획 일종이다. 이것이 일종이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 대해 개발 만들 때는 이것은 개발계획은 관리계획 일종이니까 그 지역에 이보다 더 높은 계획인 광역 도시계 수립되어 있을 수 있고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일 수도 있고 광역 계획권 지역이 돼가지고 그리고 개별 도시마다 수립되어 있는 도시군기본계 수립될 수 있어요. 이런 계획은 이 계획보다 더 상위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계획을 만들 때는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이 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하듯이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그 지역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계획은 당연히 이 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5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개발계획 뭐가 더 상위기다고? 그래.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개발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틀려서 바뀌어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 둘째 줄 그 말을 똥감치고 개발계획에 할 때 개발계획 똥감치고 바깥쳐. 개발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바뀌었어. 2번. 2번은 중요하다. 조금 전에 했어요. 이것은 우리 요약집 93페이지 있습니다. 도시발구로 지정하신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그따 줄 것이고 바로 6개 생각. 여러분은 93페이지 아까 설명한 것 6개를 달달 대어야 돼요. 그래 4번이 틀렸죠. 4번은 50% 이상, 50 이상 그 말 줘버리고 30 이하 그래야 되죠. 그래 틀렸고 오른쪽 넘어옵니다. 오른쪽에 3번에 2번만 보고 넘어갑니다. 2번 지정권자는 이 개발계획 만들 때 지정권자거든. 도시발굴 정하는 지정권자가 수립하게 되는데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자기가 직접 확정 고시해 놔서 자기가 그러고 나서 이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의 장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현재를 잘 알고 있는 대도시장을 지한 시장수 구청장, 시행자가 변경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요청하면 요청받아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봅시다.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 있다. 있고 그래야 되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수 구청장, 그때 시장에 따라 줄 것이고 밑에 따라 대도시장은 채 대도시장은 지정권자가 지가 직접 변경하면 되고요. 대도시장을 지한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시행자는 요청할 수 있어 변경해달라고 요청받아서 개발계획 변경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 108페이지. 108페이지는 4번에 X 쳐버려야 안 보이게. 그거 해설도 같이 쳐버리고 해설도 잘못됐어. 문제 4번은 보지 마세요. 보면 더 혼란스러워. 해설도 지워버리고. 자, 문제 5번 들어갑니다. 도시개발계획을 취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그다 줄까 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킬 내용. 자, 도시개발계획을 취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줄 것나요? 5번. 그것다 줄 것이고 약적으로 뭐라고 암기해야 돼? 오, 그래 좋아요. 박수 세수. 이걸 모르면 꽝이에요. 그거 어떻게 여러분 맞히겠어? 이렇게. 이걸 외우지 않으면 어떻게 맞히겠냐고 그걸. 박수 셋은 써놓고 이제 답을 찾은 거예요. 우리 요약집 바로 94쪽하고 95쪽 있죠. 94, 95. 박수 셋을 외워야 돼. 박수 셋. 그래서 5번에 박이 어디 있나? 3번에 있죠. 도시발굴 박, 박했다 네모. 수용할 때 1번 수했다 네모. 3번 세입자할 때 세입자했다 주고 세했다 네모. 5번 순행발도 주고 순했다 네모. 박수 셋은 이거 했죠. 도시발굴을 지한 후에 개발했다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 네 가지가 있다. 박수, 세순, 박수, 세순. 그때 했을걸? 요. 세순, 박수, 세순, 박수, 세순. 이것은 도시발굴을 지한 후에 개발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내용 네 가지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넘어갑시다. 6번. 도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인데 틀린 거. 1번. 지정권자는 도시발구역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는 이 도시발구역 지정할 때 보세요.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도시적 있고 용도지역상 관례적 있고 관례적은 몇 가지로 세분할 수 있나요? 보전, 생산, 개혁관리 세 가지. 주거, 도시적은 몇 가지로 또 세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녹지역은 또 세분한다면 몇 가지로 세분할 수 있나요? 그렇죠. 보전, 생산, 자연 녹지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농림적도 있고 자연은 보존 있잖아요. 이때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될 때요. 이 주거적은 면적이 충족돼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단지 조성차 개발할 건데 면적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최소한 얼마 이상 있어야 지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1만. 아무 생각 없다 그러면 정말 속 터져요. 지금. 1만 정도 이상 있어야 우리가 지정규모를 공부했잖아요. 주상자생 1만 정도 이상 0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협박권 원칙 30만에 10만 이런 게 딱 떨어져야 되거든. 알죠? 자, 그래 주거적 1만 이상 있어야 돼. 상업적도 1만 이상 이 미만 있으면 안 돼요. 공업적 얼마 있어야 된다고? 3만 정도 이상. 녹지역 자연녹지 얼마? 1만. 생산 녹지역도 1만. 보존 지침 못해. 도시적 예정 얼마? 바로 30만이 원칙. 외적 얼마? 10만 이런 거 있죠? 자, 이걸 지정 규모라고 그래요. 이때 이 도시 주거적에 개발할 수 땅이 한 덩어리 이렇게 딱 1만 있으면 좋은데 여기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이렇게 나눠져 있네. 떨어져 있네. 여기 보니까 4천 정도 되고 여기 7천 정도 돼. 이것만 보면은 7천 안 돼. 4천 안 돼. 지정할 수 없어. 그러나 서로 떨어져 있는 땅을 1만 이상으로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1번. 지정권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에. 있다.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다 그래서 맞고 있다가 체크 거기서 줄 거 서로 떨어진 거기서부터 있다 처음에 뭐 이렇게 나 없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상업적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이렇게 커. 오, 한 10만 되네. 그때는 1 사업시행제고 2 사업시행 뭐 3 사업시행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때 나눌 때게 아무리 적게 잘라도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얼마 이상은 잘라야 된다고? 1만. 그게 2번 나와요. 도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로 사업 시행지구 면적은 각각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1만 이렇게 알았어요. 맞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통과하고 아까 했으니까 아까 저기 3번은 끝에 줄 거 봐. 도시발구역을 지한 후에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거기다 줄 것이고 박수세손 그거 생각하면 되죠? 뭐라고? 박수세손. 그래서 세입자 주관정 맞아요. 4번 조금 전에 했어. 자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으로 체크 개발을 수반한다. 근데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밑에 있다 국가도 써. 국가 지자체면 토지소에 동의 받아 받지 않아요. 그렇죠. 받아야 한다 지워버려. 받을 필요가 없다.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5번 조금 전에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이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변경을 동의자 수 산정합니다. 환지 방식에 따라 줄 거,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줄 거,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 그것 따라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써놔. 아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자와 토지 소자 총수 2분의 3을 동의받아야 된다. 아까 이거 있죠? 응?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3 동의받아라 그랬죠. 이 동의자 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계산법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자 여기 도시발굴을 지정을 하게 될 때에 이 안에 국가 땅이 있다. 지방 자산 땅이 사유지가 있다. 그러면 국권유 면적 포함할까? 이 면적 계산할 때 국권유 면적 포함할까? 제외할까? 포함. 그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정확히 맞춰야 돼. 걱정돼 죽겠네. 제한이면 포함인데 포함 지역을. 뭐라고? 포함. 중요해. 도시개발법은 무조건 포함.
국토법은 제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무슨 법은 포함? 도시를 포함 무슨 본체에 국토기법 체에 가닥을 딱 쳐서 혼란 없도록 하세요. 이해 됐죠? 그래서 여기 사유지 공유 국권이 있다는 다 포함해서 면적 계산하고 그 면적의 3분의 이상에 대한 토지소유 동의 받으면 되고 이때 동의 받을 때요. 여기 토지소유자 총수 있잖아요. 토지소유자 총수 야 이 안에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3 동의 받으라고 했는데 그때 이 필지 보니까 한 필지인데 A라는 사람이 단독 소유. 그러면 토지 소유 한 명? 그러면 계산하면 되고. 여기도 한 필지인데 B가 혼자 가지고 있어. 그러면 두 명? 하면 돼. 근데 문제는 공유로 되어 있는 땅이 문제가 된다. 여기 보니까 C 3형제가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3분의 1씩. 이때 한 필지인데 공유로 되어 있는 땅의 소유자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토지 소유자. 대표 공유자 한 명만 토지 한 명으로 계산하면 된다. 알겠죠? 이게 중요해. 그런데요. 여기도 공인데 보니까 여기도 공인데 땅을 한 필지다. 근데 집합금으로 소유민 관련 법률에 따라 집합금을 있다. 구분 소유자가 9명 있다. 구분 소유자가 9명 있는데 그네들 땅에 대한 공동 소유자다. 지분이니까 9분의 1씩 가지고 있다. 이때는 구분 소유자 9명을 대표는 한 명만 토지소를 계산하고 끝내버릴 것이냐 아니면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 한 명으로 볼 것이냐. 그래 후자.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 한 명으로 인정해줘라. 이렇게. 알겠죠? 이거 알아두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자, 이때 동의받는 순서 여기 국가 땅을 가지고 있는 국유지 관리청 지자체 관리청 국공의 관리청한테 먼저 동의받고 그 다음에 사유지한테 가서 동의받는 게 아니다. 국공이 일단 제하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층한테 가서 먼저 동의받아보고 그래도 이 요건에 미달되면 나중에 국공의 관리청한테 가서 동의받는다. 동의받는 순서 알겠죠? 자,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봐봐. 이 도시 개발할 때 환지 방식을 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다 좀 도시발굴구역 좀 지정 좀 해주세요. 우리 환지 방식 도시개발 좀 하게. 이렇게 해서 도시발굴구역 지정 제한을 약에 있는 토지소에 제한서 낼 수 있어. 토지소자들이 제한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때 대상 토지소자 동의서 확보해서 내면 되는데 그때 동의를 받을 당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에 동의서 받아서 내면 되는데요. 동의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개발행위를 수요 개발행위를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수용해가지고 개발행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개발행위를 만들어서 행정청에서 그걸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개발행위를 만들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의 동의서 내줬던 사람은 A였는데 A가 A 친구한테 소유권 넘겨줘 버렸어요. 이렇게. 그때 그 경우는 누구를 동의자 수로 인정하고 그 동의자 수 계산을 해야 되냐. 기존 사람 거. 기존 사람.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 기존에 동의했던 사람 기준에서 동의사를 계산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존이. 변경된 후에 소유자가 아니라 기존 사람. 뭐라고? 기존 사람.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8번. 환지 방식의 개발을 수박이 한 동의자 수 산정합니다. 옳은 것. 1번. 집합건물 구분소자는 대표 구분소자 1인을 토지소로 본다. 틀렸죠? 대표 구분소자 1인을 토지소로 본다.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그 각각을 토지소자 한 명으로 본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이 개발 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차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빼줍니다. 맞습니다. 전에 할 수 있거든. 전에 다 체크해.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차려할 수 있어. 내가 동의서 줬는데 체려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는 동의서 제외하고. 3번. 세 채 줄 변경된 그 말을 지워버렸어요. 3번 두째 줄 4번 변경된 그 말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기존은 그래 3번 보면 개발구역을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기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수가 변경된 경우 동의서를 누구의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하냐 기존
기존 토지소에 동의서를 준한다. 4번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 변경까지 사이에 토지소가 변경돼도 변경된 자가 아니라 기존의 토지소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기분이 아니라 기준. 오타나 기준. 자, 5번 포함된다, 제된다. 5번 포함. 거기다 체크해. 제가 틀렸죠. 넘어가시고. 자, 112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도시발구역 지정권자 나와 있죠. 자, 지정권자는 될 수 없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지정권자에 따라 줄 거 봐요. 약자로 시도사, 대도시안 국장 이렇게 쓰나요? 시도사, 대도시장, 국장. 이래 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는 시도사하고 대도시장하고 국장만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 자들이 아니면 지금 못해요. 이때 시도사 뜻인 즉 이거 풀어서 생각할 줄도 아셔야 돼. 누구누구 한번 써볼까요? 특별시장. 또 누굴까요?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도지사.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법상 이 시도사는 광역자산청을 약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자리는 절대 안 나와요. 도시개발법에서 그래. 특별자치장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도시개발은 나오지 않는다. 왜? 특별자치장이 누군지 알죠? 세종특별자치장이란 말이에요. 세종특별자치장은 도시발굴 지정할 수 있냐? 없어. 이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시 건설하기에서 딱 지금 건설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이 이미 지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세종특별자치장 또 자기가 지정해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만 그래. 도시개발법은 특별자치장 한 번도 안 나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지정권자는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얘네들만 지정할 수 있다. 끝.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어. 이해 되죠? 그래서 문제 풀어볼까? 우리 요약집 그거 다 써놨죠? 여러분이 보고 오셨을 거예요. 89페이지 있거든. 1번은 몇 페이지 있다고? 89페이지. 그래서 1번은 몇 번이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3번이 틀렸죠? 그리고 4번 대도시장 뭐 맞습니다.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도시발구역 지정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시도사 대도시 제한다. 이 경우 둘 이상 시도 대도시에 걸쳐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사 대도시장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맞아요. 여기 아까 봐보세요. 이렇게 도시발굴 지정하는데 서울 특별시 내에다만 지정하려고 한다면 특별시장 지정하고 광역시 지정할 때 광역시장 지정하는데 이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여기 대전광역시다. 여기가 충청남도 땅인 저 계룡시다. 계룡시. 여기다 걸쳐 지정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계룡시장 지정권이 아니잖아요. 충남 도사도 지정할 수 있고 대전광역시장도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시도 걸쳐 지정할 때는 양 시도사 만나가지고 지정할 자를 협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래서 내가 할까 네가 할까 해서 협의해서 결정해.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났는데 만약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시다. 봐보세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자를 정해준다. 도시발굴 직접 정한다. 그래,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직접 구역 정한다. 이게 중요해. 도시할 뻔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국토교통부는 할 자를 딱 정해줬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할 뻔은 그게 아니라 국장이 직접 도시발굴 정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2번 봅시다. 2번.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 지정할 자를 정한다. 자기가 직접 정한다. 2번 틀렸죠? 그래 그래. 지정할 자를 정한다. 지워버려. 정한다. 지워버리고 정하지 않고 직접 도시발굴 정한다. 이렇게 써놔요.
직접 도시발굴을 지정한다. 됐나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국토교법 공부할 때 바로 이런 거 했죠. 여기 이렇게 공원 조성사업을 하려고 딱 결정 고시하는데 그걸 도시군계시설로서 결정 고시하는데 그 시설부지가 이렇게 두 개의 지자체 걸쳤다. 그때 이 도시군계시사업인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해 나갈 때 시행자는 관계 시장 군수가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시행을 정한다.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같은 충남 도다 그러면 도의사가 직접 시행자 된다. 도의사가 시행할지를 지정해 준다. 도의사가 시행할지를 지정고시하면 그자가 된다고 그랬죠. 생각나죠? 그리고 국토계획법은 밑에 애들이 협의가 밑에 애들끼리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윗사람이 네가 해라 라고 찍어주는 거예요. 국토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법상 도시발구역은 이제 금방 했다시피 시도사 간의 지정할자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국토교통장이 직접 도시발굴을 지정해버린다. 지정할자를 정한다. 그럼 틀린다. 2번 틀렸고 3번 지방사장이 바로 마지막에 도시발굴 지정을 제안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지정을 제안할 때 누구한테 가느냐? 그 대상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간다. 맞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요약집 몇 페이지 있느냐? 90페이지에 있죠. 4번. 그런데 말이죠. 지정을 제안할 때에 누가 제안서를 내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데 3명은 절대 제안 못한다. 중에 3번. 누구는 제안자가 될 수 없느냐? 국지조. 찾았나요? 4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네들은 제안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에 국지조를 제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들이 시군구에게 장한테 도시발굴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3명은 절대 제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5번 둘 이상 구역을 지는 경우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한다. 맞습니다. 가장 큰 지역에다 내는 거예요. 자 오른쪽 가셔서 3번 중요합니다. 자 여기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발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5개 있어요. 5개가 올해 출제가 예상되니까 정확하게 암기하고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어떨 때 그걸 국장이 지정할 수 있냐? 우리 요약집 91페이지 있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91페이지. 그리고 그걸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이해하고. 첫째,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장이 직접 지정해서 하고. 둘째, 중요하고 셋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둘째 장관이 요청해야 돼. 장관. 이걸 중앙행정기관에 잘 알거든. 요청은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꼬마인 절대 이 대도시장을 대한 시장수 구청 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요청하면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냐.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그리고 국가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하고 정보출연기관의 장 8명을 남겨야 돼. 토성 관측면하고 그리고 그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 이 장들은 30만 종부터 이상 건 국가가 밀접하면 국장한테 직접 제안서 들고 와서 낼 수가 있어. 그러면 국장이 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어마어마 중요해. 그리고 시도 대통령이 아까 지정할 때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천재임 발생 긴급성을 요한다. 그때도 국장이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을 풀어보겠는데요. 도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아닌가 이렇게 돼 있죠. 1번 국가 맞고 2번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받아줘 안 받아줘요. 그래 이제는 누구한테 요청서에 대야 돼요. 여기 봐봐요. 여기 시장 군수 여기 있어요. 여기 충청남도가 있다. 도의사가 계신다. 여기 옥천군이 있고 옥천군수가 있다. 그리고 계룡시가 있다. 계룡시장이 있다. 그때 이 시장과 군수는 지정권자 아니요.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예요. 여기서는. 이때 요청서 들고 국장한테 바로 이렇게 쭉 달려갈 수 있어. 도의사한테 가야 돼. 오 맞았어. 그래서 도의사한테 가면 요청서를 받아 지정해 주시죠. 도의사 이렇게. 국장한테 가면 번지수 잘못 찾아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 국토교통부장관 빼고 총 18명 중 17명의 장관이 계신데 근데 관광문화체육부장관이 있다. 그 장관은 지정을 할 수는 없어. 요청을 할 수 있어. 지정 요청.
관공서 하나 만들기 좀 지정을 해주라고 요청서 들고 거기 봐봐요. 이 지정 요청서 들고 이 자기보다 학업자인 이네들한테 갈까 국장한테 갈까? 국장한테 가는 거예요. 국장한테 가면 국장이 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2번 틀렸어. 2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요청이 들어가면 국장이 지정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정보출입관 장 국장한테 지정 제한할 수 있어. 30만 맞고 천재임이 맞고 그 다음에 5번 협의가 성립되어 놨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4번 보죠. 4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자 아까 했죠. 그 우리 요약지 90페이지 있다고 그랬는데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인데 다만 3명 제한한다고 했어. 국지죠. 암기하라고 했어. 알겠죠? 누구는 아니다고? 국지조. 그것도 써놔버려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그따 줄 것이고 국지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자. 그래서 답은 1번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거기서 2번, 4번, 5번 한국공사 있잖아요. 한국공사 장들은 지정 제한할 수 있어. 제한서를 누구한테 낼까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 2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누구한테 제한서 된다? 국장 좋았어. 그러면 3번은? 그래. 맞았어. 시장, 군수, 구청장, 지금 특별자치도사. 알겠죠? 방향을 잘 알으세요. 그것도 방향도 중요해. 4번은 누구한테 되고? 아니, 4번. 맞네. 국장. 3번. 그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제도다 할 때는 특별자치도사. 꼭 알아주세요. 이해를 하고. 자, 5번 보겠습니다. 도시발구역 지정이다. 틀린 거. 1번. 이 조합을 제한 민간 시행자가 뭐 토지소자 같은 친구들이죠. 그 자들이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한을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여기다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를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얻어야 돼요. 총수는 필요 없어. 누가 제안서를 낼 때만 그러냐? 민간. 그것도 써봐. 민간 대표 토지소자 같은 친구. 토지소자. 그러나 조합은 제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토지소자가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 만약 여기 토지는 A가 소유자인데 지상권자 A 친구다 그러면 지상권자 동의까지 받아야 동의서를 인정합니다. 1번 맞다. 2번 이런 경우에 토지소요 수용 3방식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국권을 제한 토지 면적의 3분의 3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2분의 3의 소유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 아니까 그냥 참고로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5번 4. 민간 시행자가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아까 했던 거 또 나오네. 아까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제한서를 받았던 친구들은 반협을 결정할 때 몇 개월 이내에 반협을 결정할까? 1개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는 1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2개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만약 제안서가 들어갔고 그걸 반영해서 지정을 해주게 된다면 비용은 제안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6번. 아까 했었죠. 지정 규모는 주상자생 1만 정도 이상 03만 박 원칙 30만 이해 10만 이거 암기하세요. 작년에 이거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래도 암기는 해놓으십시오. 우리 요약지 아까 면적 규정 92페이지 썼죠.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 도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인데 도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 봐봐요. 주거적 아까 얼마 이상 있어야 돼? 1만. 그것도 써버려요. 끝에 1번 끝에 주거적에다 줄 것이 1만 정도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을 묻지 않아. 면적만 주면 돼. 면적만 여기 상업적 그래 1만 이상이면 돼. 상업적 공업적 얼마 이상 해야 되냐 3만 면적이 충족 세 가지는 그래요. 그래서 1번은 2만이니까 지정해. 2번 공업적은 1만밖에 안 되게 지정 못해. 이해돼요? 공업적에다 줄 거 3만 이상이라고. 그러면 저기 3번 국가 개발자 아까 했잖아요.
국가 기말진 있다 주권. 국가 기말진을 위해서 할 때는 어디는 절대 지 못하냐? 자연환경 보전지 지 못해요. 자연환경 보전지 지정할 수 없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개발할 때 못한다고? 국가 기말진. 그래서 틀렸고, 4번. 계획과정은 밑에 땄어. 원칙, 여기 봐봐요. 계획과정은 원칙 30만 적대 이상. 예외 10만 적대 이상 이렇게만 써놔요. 그래서 그 수치, 이 기출문제가 나올 때는 의회가 20만이었거든. 그래서 10만 안 된다 해서 그 아웃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원칙도 의회도 안 됐어요. 지금은 의회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때 기출 당시에는 원칙은 30만 있어야 되고 의회 20만인데 규모를 좀 지금 완화해서 원칙 30만, 의회 10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자연 옥정 얼마 이상 있어야 돼? 1만. 그 수치 알면 돼요. 면적이 중요해, 면적. 면적이 충족돼야 돼. 그래야 증할 수 있거든.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거예요. 넘어가셔요. 넘어가셔서 9번 보겠습니다. 9번. 9번을 보면 도시열법상 도시발구역 지정절차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에서 알아볼 것은 바로 마지막에 줄 거 봐요. 조사거나 측량할 수 있다. 그것 다 줄 거예요. 그래, 여기 보세요. 이 도시개발구를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절차. 먼저 현장 조사를 하는데 이걸 기초사합니다. 기초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임의적이다. 여기다 체크해. 할 수 있다. 아, 여기다. 꼭 해야 된다. 그럼 틀리겠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그러나 참고로 보셔. 기초사는 꼭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여기 봐봐. 여기 도시발굴 옆에 보세요. 도시발굴 지정할 때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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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할 때는 기초사 할 필요 없어. 여기는 개발용도 땅이니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할 때는 기초사 할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 그럼 틀려.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민 의견 청취합니다. 주민 관계자 의견 청취하는데 그 방법은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사전에 그 관련 서류를 공고하고요. 그리고 바로 공고하고 열람시켜서 공람, 공개 열람을 공람이랍니다. 공고하고 공람시켜서 의견을 드려요. 또는 공천을 개최해서 의견 듣게 돼요. 이렇게. 그래, 주민과 관계청 의견을 청취한 방법은 사전에 그 관계서를 공고하고 공람시켜 의견 듣기도 하고 또는 공채를 개최해서 의견 듣기도 해. 근데 이 지정을 하려는 이 면적이 100만 정도 이상이다. 100만 정도 이상이면 말입니다. 공람도 꼭 해야 되고, 공람 기간이 끝났다. 공람 기간 끝난 후에 공람도 하고 공채도 꼭 개최해야 돼. 필수. 그래, 지정하려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공청 개최가 필수적이냐? 100만 정도 이상. 미만이면 선택하면 돼. 이걸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사할 때는 공남기간 다 끝나고 나서 공청에도 꼭 개최해서 의견 듣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지정하는 면적이 100만 정도 이상이잖아요. 그때 시도사, 대도시에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도 하게 돼 있어. 국장. 국장한테 승인받는 제도 없어졌고 국장과 협의를 하게 돼 있어. 얼마 이상을 협의한다고? 100만 정도 이상. 머릿속에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공고할 때요. 관계서를 공고할 때 두 개 이상 일관신문과 인터넷 그 시군청에 있는 홈페이지 공고하는데 이때 일관신문 딱 공고하지 않고 그냥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냥 공고해두는 면적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때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말도 되는 것은 그 면적 10만 정도 미만이면 얼마 미만이면 10만 정도 미만. 알겠죠? 10만 정도 미만이면 일관심 딱 공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그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일관심 딱 공고할 필요 없다고? 10만. 이 수치는 알으세요? 자, 이런 것들을 전제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겠어요. 9번. 1번. 기초사 할 수 있다. 임의적이고. 2번. 자,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 그때 청취하는 경우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신문 앞에 있다 일간이 나서 봐요. 2개 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 또 남쳐요. 14일상 공람시킨다. 다만 그 지정하려는 면적이 10만 주택 미만이면 홈페이지만 공고할 수 있다. 그 말은 일간신문에 의하지 않고 그래 좀 문맥이 매끄럽잖아요. 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 할 때 홈페이지 할 때 홈자 앞에다가 홈에 앞에다가 홈에 앞에다가 사인을 해서 일간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이렇게 써 공보와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 좀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자 공람을 시켰던 공청회가 이루어졌던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일을 반영해 준대 반영할 때 제출 의견은 공람기간 종료로 30일 내에 알려주면 된다 맞습니다. 4번은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공람기간 끝나는 꼭 공청회를 개최하든가 100만 주택 이상 필수적이 그래서 할 수 있다가 틀렸어 하이한다 개최할 수 있다 할 때 할 수 있다 지워버리고 하이한다 4번 지문 9번에 4번 지문 할 수 있다를 지어버리고 하야한다. 얼마 이상은 필수적이다고? 100만. 그 다음에 5번 지정권자. 그때 지정권자는 시도사 대도시안을 써봐. 이런 말씀으로 시도사 대도시안 같은 지정권자는 도시발굴의 면적이 100만 정도 이상인 경우와 개발계 국가계를 포함하거나 국가와 관련되면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 협의해요. 승인받아야 돼. 협의. 승인받아야 된다면 틀리겠어요? 승인은 없어졌거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10번 보겠습니다. 도시발굴기다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아까 했어요. 도시발굴 지정 제한하고자 하는데 그 구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행정을 지었다 그러면 가장 큰 면적이 걸친 장한테 관련 서류는 제한서류입니다. 제한서류 제출하면 된다. 이해돼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도시발굴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A씨다. 그러면 A시장한테 제안서류 내면 돼. 하나. 여기에다 하려고 하는데 B군이다. 여기다 지정 제안을 할 때는 이 B군수한테 제안서류 하나 내면 되죠. 근데 제안을 지역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도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서 내려고 그래. 근데 이것이 A시하고 B군에 걸쳤어. 그때 이 A시장한테 B군수한테 제안서류 두 장 만들었 양쪽 다 찬스 되느냐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지역 중 가장 큰 지역 이쪽이죠. 이쪽 군수한테 찬스를 한 장만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아까 했지 않았죠? 여기 봐봐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도시발굴이다라고 따당 지정하셨어요. 따당 지정하시면 그 장소는 보다 계획적 체계로 상세 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공간이 조성되고 미관대에서 양원 환경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성 관리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개발을 할 때에 시행자가 실시간 만드는데 실시간에 있다 지구단위 만들어서 나가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비도시겠다 옆 봐봐. 비도시겠다가 오늘 도시발굴이다라고 증거하면 이 빨간 부분은 바로 이제 계획까지 아니라 자동적으로 도시역으로 결정 고성 관리됩니다. 그래서 도시역 안 했다면 그냥 지구 단위로 결정 고시해야 되는데 도시역 이어지겠다 도시발굴이다라고 증거하면 그 장소는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가 되는데 도시 용도적 도시 돼버리고 또 지구 단위로 결정 고시가 관리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금방 도시역으로 된다. 지구 단계로 결정고시가 관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발굴계획이 예컨대 봐보세요. 여기 이미 취락주가 지정돼 있어요. 취락주가 지정돼 있어요. 취락주 자연 취락주는 어디다 지정할 수 있어? 녹간 농자에 지정할 수 있죠. 그래 취락주가 이렇게 노랗게 지정돼 있잖아요. 마을에. 그런데 그 마을인 취락주에 있다 오늘 도시발굴계획이다 이렇게 증거됐다면 이 지역은 도시역으로 결정고시도 간주도 안 되고 지구단계로 결정고시도 간주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세요. 이해되죠? 다시 읍다가 도시발굴 증거시하면 도시역도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계로 결정고시도 간주되지 않느냐?
실학주. 자, 좋았습니다. 자, 그걸 꼭 생각해 두세요. 우리 요약집에는 몇 페이지 딱 거기에 써놨냐면은, 거기 요약집 몇 페이지냐, 이제 그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이제 금방 그 동그란 2번 앞에다가 91페이지.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복습할 때 꼭 보셔. 그냥 이것만 문제만 딸랑 하지 마시고, 요약집을 좀 드립하여. 91페이지 가운데 써놨거든요. 알겠죠? 자, 아무튼 그렇다 치고 2번 맞고 원칙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고, 4번. 자, 계획과제 개정된 도시발구역은 개발구역 수도시하고 3년의 실시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구역은 해제된 것과 본다. 다만 그 규모가 330만 정도 미만인 경우에 그렇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할 때에 이렇게 지정 고시했는데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정 고시해놨다. 그러면 이 구역 도시발구다라고 지정 고시했다면 그 장소는 아까 취락주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도시발구다라고 지정 고시하면 그 장소 도시역이 되어버리고 지구 단위로 결정 고시가 아니됩니다. 그리고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이 개발 구역을 지정하셨던 지정권자께서 늦어도 2년 이내에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개발계획 수고시합니다. 근데 만약 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적 규모가 되도록 해야 하니까 그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에 개발계획 수고시하면 돼요. 만약 이 기간 내에 개발계획 수고시하자면 바로 그 구역은 2년이 된 날 다음날에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해제된 걸로 간주해버리죠. 해제의 효과. 사업도 하지 않고 해제가 간주되면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 후 용도주로 다시 환원을 보고 지구단을 폐의된 겁니다. 알겠죠? 폐의된 걸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도시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사업도 하지 않고 해제되면. 만약 이 기간 내에 개발계획 수고시했다 그러면 보세요. 개발계획에는 반드시 시행자가 포함돼서 고시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행자는 개발계획이 딱 고시되면 자기가 특정됐으니까 바로 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인 땅이다 그러면 3년 이내에 이 시행자가 개발계획 수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권자에 고시해놨죠. 3년 이내에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다라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 실시계획에는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도 꼭 포함하죠. 이걸 포함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해 실시계획 인가. 인가를 신청할 때 지정권자가 하죠. 인가 신청은 몇 년 주냐? 3년. 만약 3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3년이 됐나 다음에 이 구역은 자동 해제를 간주해요. 근데 만약 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하면 3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몇 년? 5년 이내 이걸 신청해야 돼요. 만약 지정권자한테 이 기간 내에 실시 인가 신청을 하자면 이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 자동 해제가 간주돼요. 이럴 때에도 해제 효과는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로 환원돼 보고 지구단위 건 폐해되고 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실시 인가 신청했다 인가 신청했다 하면 인가 고시 떨어졌다 그러면 사업에 들어가죠. 사업을 진행해서 완료했다 합시다. 사업이 완료됐어. 그리고 이 사업 방식이 바로 수용 방식이었다.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하면 모든 것은 끝나요.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했다면 더 이상 이 구역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고일 다음 날에 이 구역은 자동으로 해제등 간주돼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됐다. 그때 효과. 도시발구역 해제가 간주되면 그때 효과는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 후 용도로 환원하는 것보다 보지 않냐한다? 보지 않아. 지구단 폐의된 것보다 보지 않냐한다? 보지 않냐한다.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사업방식이 바로 환지방식이었다. 환지방식이었다면 공사완료 공고하고 나서 할 일이 또 남아있어. 바로 그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공사완료 공고가 떨어졌다.
그러면 공고일로부터 늦어도 60일에 환지처분 해서 줘야 되거든. 며칠 내? 60일에 환지처분 해서 줘요. 이때 환지처분하고 끝났습니다라고 공고를 해야 그 다음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해서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 사업이 끝났다면 공사하려고 공고일 다음날에 해제가 아니든가 아니라 환첨 공고일의 다음날에 이 구역은 해제된 것 간주돼요. 이렇게 해제가 한다면 바로 그 효과는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 후 용도로 다시 환원서 보지 않아. 지구단위 폐지된 걸 보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은 맞아요. 5번 공사 완료로 그다지 공사 완료로 인하여 도시발구역에 의해서 해제됐다. 그러면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 후 용도로 환원된 것을 본다 보지 아니한다. 이제 금방 했는데 그렇죠. 된다 틀려서 보지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해 돼요? 봐보세요. 여기 계획관리도 아까 도시발구이다라고 증오시에서 그러면 이 땅은 도시에 돼버린다고 했잖아요. 계획관리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 사업 다 끝났어. 그러면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 후 용도용 계획관리로 환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냥 도시로 확정되는 거예요. 지구단위 그대로 확정되는 거예요. 환원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넘어가시고 11번. 자, 이 도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되면 이 안에서는 사적인 개발 행위는 원칙 금지됩니다. 건공 토토토물축 그거 하려면 허가 받도록 규제합니다. 허가 안 받고 하면 잡아갑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하죠. 그리고 원상회복 명령당하죠. 원상회복 명을 이행하지만 행정대리인에 따라서 원상회복조차 비용을 부담시켜버리죠. 이때 이 안에서 허가 받을 사항 7가지 했는데 7가지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내용 우리 요약집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죠. 89페이지에 여러분은 89페이지를 파버려야 돼요. 한 문제 나오니까. 알겠나요? 몇 페이지? 89페이지. 그래서 89페이지를 봅시다. 89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2번, 3번이 도시발구역 안에서 행위자니 동그라미 2번, 3번 밑에 별표, 참고표까지 싹 묶어 쳐요. 동그라미 2번부터 3번 밑에 손, 참고표, 참고표까지 싹 묶어 쳐가지고 한마디 써요. 뭐라고 쓰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행위자 이렇게 써놔요. 도시 개발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도시 개발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썼나요? 도시 개발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이렇게. 도시 개발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그래서 그걸 통째로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1. 허가권자는 간을 특광, 특, 시장순대, 허가받을 상 건공, 토토토물, 주. 그 보이죠? 여러분 상세히 읽어야 돼. 건축물 건축 대수 용도면 세 가지 다 허가 대상이다. 가상축물 건축 대수 용도면 허가 대상이다.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설치 공장물 설치 허가 대상이다. 성토 절토 정제 포장 방울 토지 형상을 변경한다든가 토지 구차한다든가 공유성 외를 할 때도 허가 받아야 된다. 흙물의 작업하인 토서치제 허가 받아야 된다. 토지 분할도 허가 받아야 된다.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중목을 지식지도 허가 받는데 경작제 따 위임식도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3번. 그러나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행위가 6가지 있다.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는 간이공장을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제 변경, 그 구역에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 선산의 범위에서 토소 설치, 그 구역 안에 전체를 결정되지 않은 물건을 쌓아 행위, 관상용수모 임식제, 이것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경작세에서 임식할 때 허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도시발법상 도시발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2번, 3번의 내용은 정비법상 정관에서 똑같이 적용되는데 다만 대수업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받고 정비는 허가 대상에서 빠진다. 기득권 보호. 이 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이 안에서 허가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이 착수한 자들은 계속할 수 있는데 신고는 해야 된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것도 정비법도 똑같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여기 봐봐요.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그 안에서만 특별히 정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국토 전체에 대해 정되는 법이 국토개법이다. 국토개법은 일반법, 도시개발법은 여기서만 정되는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인 도시개발법이라 허가를 받아야 됐다면 일반법인 국토개법상 56조에 따른 개발의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허가 신청을 받았다. 여기 보세요. 이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을 받았어. 그때 여기에 시행자가 확정됐다면 허가 될 전에 시행자 의견 꼭 들어야 한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자, 11번 보겠어요. 도시바우기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는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것은 주서 그냥 점수 주는 거죠. 이런 거 나오면은.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허가 없이 허용, 5번은 허가 대상. 12번도 기출문제예요. 자, 아까 설명했던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 자, 12번. 도시법상 도시발구역 갖다 줄 거예요. 그리고 91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91페이지. 그것도 써라고요. 아까 했으니까 91페이지. 썼나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상 정비로 지정 곳이 된 구역 그것도 줄 거예요. 줄 거 써요? 줄 거 쓰면 그것도 한 말 써놔요. 뭐라고 써느냐? 132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132페이지. 여기 보셔봐. 이제 금방 다 했어요. 여기. 도시개발법상 도시법이다라고 증오시하면 그 장소는 국토협상 뭐가 된다고 써? 도시역으로 결정고시가 관리되고 또 뭐가 된다고 써? 지구단위격으로 결정고시가 관리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도시법으로 증오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격이 되는 것도 아닌 장소도 있다. 어디다 도시발굴 증했다면 칠학주구 어디? 아까 칠학주구다 칠학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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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해놨는데 그따 도시발굴이다라고 증했다면 그 땅은 그 용도죠 그대로지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격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랬어 알겠나요? 그리고 말입니다 아까 몇 페이지 제가 또 체크라고 했나요? 정비법상 그래 가서 한번 봐보세요 132페이지 가서 눈을 찍는 게 100번 나아요. 듣고 있는 것보다도 눈을 찍어버려요. 거기 보면 제일 위에 봐봐. 정비법상 여기 봐봐요. 이제 정비법상 우리가 정비사업이라는 세 가지 있어.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 봐보세요. 여기다가 오늘 정비구이다라고 증거시했어. 정비구이다라고 증거시했어. 정비구이다라고 증거시하면 이 장소는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딱 결정고시가 관리돼. 지구 단위 계획이 된단 말이에요. 뭐가 된다고? 지구 단위 계획이 돼버려. 알겠죠? 다 돼, 다. 정비구이다, 정비구이다, 정비구이다라고 딱 증오시하면 자동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가 관리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자, 이걸 알고 있는가를 12번을 통해서 기출을 했어요. 출제원이. 자, 한번 봅시다. 너무 쉬워. 근데 알고 보면. 12번.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굴로 지정고시 된 경우 정비법상 정비로 지정된 경우 당해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지 않는 구역은 이렇게 돼 있죠. 몇 번인 것 같아? 1번이죠. 칠학지구. 칠학지구는 아니다. 아까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2번 바로 도시발굴역 3번 도시발굴역 다 지구단위 결정고시가 아닌데 4번 정비역과 5번 정비역 다 지구단위로 결정을 시간일 때 맞습니다. 1번만 아니에요. 13번. 23번도 기출문제. 이것은 상당히 머리를 쓰게끔 출제가 됐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래도 머리를 쓰는 문제라서 아주 좋은 문제라 봐. 한번 문제 풀고 마치겠어요. 자, 지금 이 여기에요. 자연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에다가 근데 자연 녹지인데 또 칠학주가 있네요. 여기 자연 녹지인데 칠학주가 이렇게 정되어 있어요. 칠학주고 뭐다고? 칠학주구네요. 그리고 이 면적은 3만이네요. 3만. 3만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방수로 도시발 사업을 하고 온다. 이 지금 여기 얼마다고? 3만. 자, 그리고 지금 환지방수로 사업을 하려고 그래. 무슨 방식? 환지방. 그래서 보니까 녹지, 자연 녹지이다, 취락지다, 면적 3만 정도다, 환지방식이다, 이런 상태에. 이에 대한 설명도 틀린 거 이런 겁니다. 1번.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발굴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사에게, 시도사가 도시발굴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시장, 그때 시장은 하나, 시장할 때요. 여기다 이렇게 써놔요. 대도시장체 이렇게 대도시장은 지정권이야가 빼버려 그래서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구수 구청장이 도시발굴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요청할 때게 누구한테 요청하냐 시도사한테
그러면 시도사 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 있다. 맞아요. 이해 되죠? 요청자의 그네들이 요청자하고 지정권자는 시도사. 맞아요. 2번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개발계획 떠나쳐봐요. 저기 환지방식 있다 화살표네. 개발계획 떠나쳐놓고 환지방식 있다 화살표네. 개발계획 떠나쳐 2번 환지방식 있다 화살표네. 그럼 봐봐. 지금 개발계획 만드는데 무슨 방식으로 하려고? 환지 방식. 그때는 아까 동의받아야 되죠? 면적 3분의 2, 와, 총수 2분의 3.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번. 자, 도시발격 진정절차로서, 아까 지정절차 이렇게 했잖아. 지워버렸는가? 어, 여기 있네. 지정절차상 이렇게 했어. 그때, 지정절차상 주민 등 의견을 수립하게 하여 공람을 실시한다. 그렇죠? 그리고 필요시 공천을 개최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그래. 아까, 얼마 이상일 때만 반드시 공천을 개최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만이면 공천이 개최도 되고 안 해도 돼. 100만을 기준해서 이상이면 공천 꼭 개최해야 돼. 이거 3만밖에 안 되니까 공천은 개최도 안 해도 된다. 맞아요. 이해 돼요? 그렇죠? 얼마 미만이니까 개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3만밖에 안 되니까. 3만에 따라 똥 없이 개최할 수 있다. 공천을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그때 필요시 공천을 개최할 수 있다. 그때 줄 것이고 면적이 100만 정도 미만일 때 그렇잖아. 면적이 100만 정도 미만일 때 그렇잖아. 3만이니까 당연히 개최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맞고. 4번. 도시발굴을 지한 후에 개발교육을 수입할 수도 있다. 그것은 여기다 줄 것이고 자연녹지겠다 딱 줄 것이죠. 설문에 화살표네. 자연녹지니까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입할 수 있죠. 아까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입할 수 있는 경우 여섯 가지 말씀드렸죠. 자연녹지역에서 개발할 때, 생산녹지역에서 개발할 때, 도시계획적인 보생의 농장에서 개발할 때, 국가 개발청을 위하여 중앙장 협의해서 도시발굴이다라고 정할 때 다만 자연환경 보전체 주상공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30 이하에 포함될 때 개발계획 공모할 때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아주 이 문제가 훌륭해. 출제의 머리를 어마어마 썼어. 이 문제 만들 때 날쌔했을 것 같아. 한 문제 만들면서. 이 문제는 정말 소중한 문제예요. 아, 이 정말 출제 머리 좀 썼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4번 맞아요. 자연 녹지에다 딱 줄 거예요. 5번 도시발굴이 지정고시 된 경우 당해 도시발굴은 지구단위로 결정 고시성 본다. 본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잖아. 취락주잖아요. 취락주에다 도시발굴 지정하면 아까 지구단위로 결정 고시가 가는데 안 돼. 안 돼. 그래서 틀린 거예요.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거기다 줄 거예요. 5번에 딱 줄 것이고 취락주로 화살 보내. 취락주로 딱 화살 보내. 그러면 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 이해 된가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훌륭한 문제인데 또다시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출제했는데 연구해서 문제 안 만들어. 자기도 수단 맞고로 가버리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깝깝한 친구예요. 몰라 이렇게 머리 썼어 냈나 모르겠어. 이거 아니어도 출제성은 똑같은데. 자, 깝깝 바깥 못했어요. 학생들한테 괴롭혔잖아요.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는 방학이니까 건강을 잘 보내주시고 그 다음 주 백수 안녕하십시오.